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전산 세무 1급입니다. 세무 1급이고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이론 편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있죠. 1번 문제는 매출 채권과 대손 충당 관련 자료입니다.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은 틀린 게 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여기 대손 충당금 계정 있죠. 대손 충당 계정에 여기 기초 기말 증가 감소. 대손 충당금은 왜 증가하냐? 자, 그게 이제 기말 수정 분계로 대손 상각비를 인식할 때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대손 처리했던 거를 현금으로 회수할 때 대손 충당금이 증가해요. 그럼 대손 충당 왜 감소하냐? 대손이 발생을 하면 감소하고요. 그럼 대손 처리했던 거를, 아니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을 환입하면 충당금이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여기다 넣어보면, 기초 대손 충당, 요게 3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6월 30일 날 5만 원 대손 처리했죠. 5만 원 감소. 전기의 대손 처리한 채권이 3만 원 현금으로 회수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기말 매출 채권은 1000만 원이고 설정률 2%니까 1000만 원 곱하기 2% 하면 20만 원이에요. 그럼 대차가 맞으려면, 그러니까 이게 수정 분계예요. 여기 1번하고 2번 이렇게 써볼게요. 1번, 2번이 수정분계인데, 이 문제는 뭘로 해야 돼? 2번이 가야 돼. 대차가 맞으려면. 그러니까, 환입을 얼마를 해야 되냐? 그런 뜻이에요. 8만 원 맞게. 여기에 33만 원이니까, 여기도 33만 원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환입을 잡자. 그런 뜻이에요. 얼마를? 8만 원만큼을. 환입을 잡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인데, 1번. 단기 대손 사피는 마이너스 8만 원. 그게 뭐냐면 이거 환입을 얘기해요. 환입. 그다음 2번 기말 대손 충당 여기 있죠. 20만 원. 여기 2번 지문.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1번 지문이 요 환입이고요. 그렇게 써볼까요, 그냥? 요게 1번 지문이에요. 그다음 요게 2번 지문이에요. 그다음에 3번 8월 25일자 분계죠. 현금 차변의 현금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에요. 요 분계는 차변의 현금 3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3만 원이죠. 요게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기말 재무 상태 표상 매출 채권에서 대손 충당금을 직접 차감해서 순액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걔는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BS가 있으면 채권이 얼마냐? 1000만 원이고요. 대손 충당금이 있어요. 20만 원. 여기 얼마냐면 980만 원이죠. 근데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이걸 다 지우고 채권을 980으로 써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4번. 너무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1번이고요. 이해되시고. 2번은 너무 쉬워요. 감가상각비와 누계액은 얼마냐? 근데 연도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2017년도가 있고, 여기 2017년도, 여기 2018년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2017년도 상각비는 정률법이니까 100만 원 곱하기 20%니까 이게 200만 원, 아니 20만 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100만 원에서 20만 원을 빼면 80만 원 곱하기 20%. 그럼 얼마? 16만 원. 합치세요. 그럼 얼마가 된다? 36만 원 누계. 그 답은 1번.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한번. 작년 2017년 1월 3일 서동해 사옥을 신축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총 공사 계약 금액은 1억 원이며, 공사가 완료된 2019년도까지 사업의 신축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겨레 수익 인식에 진행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18년에 인식해야 될 공사 수익은 얼마가 되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공사 대금 청구액은 다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7년도 거는 이제 이렇게 다음과 같이 하셔야 돼요. 진행률이 몇 프로예요? 거기 보시면 단기 발생 원가는 1600이고, 추가 소요 원가가 6400, 합치면 8000만 원이죠. 8000만 원분에 1600이니까 진행률이 20%, 2017년도가 20%. 20%. 그러면, 다음 같이 해보자. 그런 뜻이에요. 이거를 전체를 다 써도 되지만, 여기서는 질문이 그거예요. 수익을 물어봤어요, 수익을. 그리고 2018년도를 봐보세요. 단기 발생 원가 2900이니까 총 원가는 얼마예요? 누적 원가는 1600에다 2900을 더하면 4500. 근데 추가 소요 추정 원가죠. 추가 소요 추정 원가. 그죠? 추자가 두번 들어가니까 발음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추가 소요 원가입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냐면 4,500. 그럼 총원가는 얼마? 9천만 원이죠. 9천만 원분의 4,500이니까 얼마? 50%. 그래서 총 공사 계약 금액은 1억 원으로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 금액은 얼마가 돼요? 2017년도에는 20%니까 2천만 원. 이 수익이고, 그 다음에 2018년도는 얼마가 수익이에요? 3천만 원이 수익이죠. 그 답이 3번에 있는 3천만 원이다 하는 뜻이에요. 3천만 원. 답이 3천만 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손익을 물어봤을 때는 원가가 얼마예요? 1,600만 원. 공사 이익은 400만 원. 그 다음에는 얼마? 2,900만 원. 그러니까 공사 이익은 얼마? 100만 원이 있으니까, 만약에 손익을 물어봤으면 2018년도 손익은 100만 원이에요. 근데 얘는 수익을 물어봤죠. 수익.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게 이익을 물어본 게 아니고 공사 수익을 물어봤다. 그거 잘 보세요. 4번 문제입니다. 회계 변경 오류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 했는데 답은 1번이에요.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추정의 변경입니다. 추정의 변경. 2번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설정률을 2%에서 1%로 변경하는 것은 추정의 변경이에요. 추정치의 변경. 그 다음 3번 단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 중요하지 않은 오류는 중요하지 않은 오류 비춰보세요. 걔는 단기 손익이다. 중요한 오류는 이익이합니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기 손익에 반영해도 재무제표 미친 영향이 크지 않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정책 변경 추정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뭘 본다?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답은 1번. 그것도 좀 쉬웠고요. 자, 5번 문제 보겠어요? 맞는 설명이 뭐냐? 자, 주식 배당의 10%가 아니고 금전 배당의 10% 이상이죠. 자, 이익준비금은 금전 배당의 10%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적립해야 된다.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자본 증자시 발생한 등록세가 있습니다. 걔는 세금과 공과가 아니고 주식 할인 발행 차감으로 처리한다. 또는 주발초에서 차감한다. 아무튼 단기 손익인 세금과 공과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그 가나가 틀렸어요. 그 맞는 건 다 알아야죠. 4번.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을 액면 금액보다 초과 발행하는 경우 발생하고요. 그 다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이죠. 단기 손익 항목이 아니고 자본 항목이 된다. 답은 4번. 이것도 좀 쉬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죠. 6번. 자, 6번 문제 보시면 조업도 변동에 관계없이 그 미쳐보세요.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죠. 이렇게. 그래서 조업도 변동에 관계없이 단위당 원가 일정한 게 순수 변동비예요. 답은 4번. 4번. 고정비는 총원가가 일정하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별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 자, 완성 환산량은 종합 원가고 답은 2번.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이 중요하죠.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이 중요하다. 그게 개별 원가죠.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 생산이 그게 종합원가고 다품종 소량 생산이에요. 개별원가는. 그 다음에 종합원가에 비해서 계산이 단순한 게 아니고 복잡하죠. 더 정확해야 된다. 종합원가가 대충 계산하는 거라고 했어요. 답은 2번. 자, 8번은 조금 어렵지만 좀 별표를 치시고 자, 8번 문제는 뭐냐. 이게 그 고정 제조간접비에 대한 차이 분석이 그래서 나오면 무조건 실제 예산 배부액이에요. 근데 항상 아셔야 될 게 이 배부액은 SQ 곱하기 SP예요. 예산은 BQ 곱하기 SP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BQ는 기준 조업도를 얘기한다. 기준 조업도를 다른 말로 정상 조업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상 조업도 900단위죠. 900단위가 일로 가야 돼요. 정상 조업도 900단위가 일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예산액이 27,000원. 요게 27,000이래요. 그러면 BQ 곱하기 SP 할 때 SP가 얼마가 되는 30이 된다. 그럼 여기 SQ 곱하기 SP 할 때 SP가 얼마가 된다? 30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 차이가 조업도 차이에요. 근데 이 조업도 차이가 얼마냐면 3천만큼 불리한 차이에요. 불리한 차이는 오른쪽이 작아야 된다니까 얘가 얼마가 되겠어? 24,000이죠? 그러면 배부할 때 SQ는 얼마가 된다? 800이 된다. 800 곱하기 30 하면 24,000 되니까. 그러니까 요쪽은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마저 좀 채워보겠습니다. 예산 차이가 2,500만큼 유리하다. 이게 예산 차이죠? 예산 차이 2,500만큼 favorable, 유리한 차이가 나온다. 이게 여기는 얼마가 돼요? 24,500이 된다. 24,500이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답은 몇 번인데 2번 된다. 답은 2번. 여기 800단위. 그러니까 이쪽은 필요치도 않았어요, 사실은. 그다음에 선생님, 그 예산 생산량은요. 걔는 의미가 없는 자료예요. 이렇게 예산 생산. 그러니까 아, 이거 예산 아닙니까? 아니라고. 얘가 기준 조업도 또는 정상 조업도를 쓰셔야 돼요. 예산 생산량을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꼭 잘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9번 문제 보죠. 틀린 게 뭐냐? 답은 1번인데 보조금 원가를 재재본에 배분하는 방법 중에서 단계 배분법 완벽히 고려하는 건 상호 배분법. 단계 배분법은 순서를 정해서 하죠. 단계 배분법은 순서를 정해서 한다. 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2번 부문별 제조간접비 배분의 장점은 그게 뭐냐면 공장 전체와 비교하는 거예요. 더 정확한 원가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부문별 원가 계산은 부문별 원가 계산을 집계한 후 보조 부문비를 제조분에 배부하고 제조 부문비를 제품에 배부하는 절차가 된다. 공장 전체는 나누지 않고 전체를 가지고 한다. 그럼 재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 배부하더라도 똥남쳐도 총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답은 1번.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번. 자, 10번 문제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와 매출 원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보죠. 여기가 원재료 계정이에요. 자, 여기가 제공품 계정이에요. 자, 여기가 제품 계정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사실은 뭘 알 수 있냐면 제품이 기초가 10만 원이고 기말이 25만 원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제품 제조 원가, 매출 원가에 제품 제조 원가가 매출 원가보다 15만 원 커야 돼요. 그러니까 찍더라도 3번은 17만 원 차이 나요. 답이 될 수 없어요. 2번 말고 다음 4번도 매우 13만 원 차이 나죠. 그러니까 3, 4번을 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까지만 구하면 답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원칙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원재료가 기초가 10만 원이고요. 기말이 12만 원이에요. 원재료 구입액은 30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 40만 원이니까 직접 재료비 28만 원을 여기다 쓰자. 28만 원. 그 다음에 제공품 기초가 12만 원이고요. 기말은 15만 원이에요. 그 다음 위에 직접 노무원가가 18만 원이고, 맞죠? 제조 간접비가 15만 원입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지워보세요. 15만 원, 15만 원 있으니까. 그럼 이게 얼마가 된다? 58만 원. 58만 원을 여기다 쓰자. 58만 원. 이렇게. 그럼 얘는 얼마가 된다? 43만 원 된다. 근데 이 문제가 여기를 물어봤지. 이제 여기를 물어봤다. 답은 1번. 그 다음에 11번은 이게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에 종업원은 한도 초과액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도 초과되더라도 세무조사 안 하니까. 많이 주지도 않죠. 종업원은 많이 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문제 임원 상여 한도 초과액인데 이게 말장난에 좀 주의하셔야 돼요. 뭐냐면 임원 상여금의 지급이 3천만 원인데 대부분은 한도액이 2천이라고 착각해요. 한도는 1천만 원이에요. 왜냐면 거기가 한도 초과액이 2천이에요. 아, 문제가 약간 거기가 좀 지저분. 그러니까 1번 찍은 사람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닌데. 1번 찍은 사람 억울하죠. 왜냐면 본인은 한도액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한도 초과액이 2천. 그거를 송금물산입해서 상여처분. 답은 2번. 답은 2번. 자, 12번 보겠습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죠. 그게 사실 이전에 많이 취득했어요. 2015년 말에. 자,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만 적용합니다. 내용료는 무조건 5년이에요. 무조건 5년. 이런 거 헌법 소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지? 이제? 왜 이렇게 자유가 없어요? 무조건 5년이 뭐예요? 근데 무조건 5년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차량별 연간 한도 800만 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답은 3번이에요. 이게 결산조정사항이냐 아니다는 뜻이에요. 얘는 강제상각제도로 상각보험에 미달할 경우 미달한 금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결산조정사항이 아니까. 원래는 감가상각비가 결산조정인데 얘는 신고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답이 3번이에요. 답이 3번. 여기 12번 문제고요. 그래서 여기 8번 문제가 조금 중요해요. 8번. 자, 다음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자, 법인세법에 관한 설명에 틀린 게 뭐냐. 답이 4번 너무 쉬웠어요. 1회계기간은 정관에서 정하면 12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안 된다고 해요. 상법이 12개월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답은 4번이고.
자, 1번. 법인세는 법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사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그 다음 2번.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인데 가로가 중요해요. 국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않냐는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 우리가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죠. 그래서 국내 말고 그 조세피난처에다 페이퍼 컴퍼니를 막 만들어놔요. 이렇게 그러면 본점이 어디라고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가 한국이면 내국 법인에 해당한다 이런 뜻이. 그다음에 이제 14번 뭐죠?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게 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는 게. 그래서 회사는 식용 수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면세다 이런 뜻이에요. 수입한 수산물이죠. 근데 식용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식용이죠. 식용은 국내 국외 다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가 돼요?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영세율 이런 거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면세 할 때 면세를 다 적용한다. 그다음에 보관된 수산물의 일부는 국내 유통되고 뭐 일부는 수출돼요. 그러니까 수출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받아야 되니까 면세를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회사는 면세 포기를 했다. 그러면 맞는 건데 1번 면세 포기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개시일 20일 내에 신고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면세 포기는 언제든 가능하다. 그다음 2번 회사는 언제든 다시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니시죠? 포기를 했으면 3년간은 다시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신중하라 이런 뜻이고. 답은 3번입니다. 보관 창고 비용은 공통 매입세액으로 안분 계산에 공제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국내 판매하는 거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고 수출품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가 된다. 답이 3번. 그다음 면세 포기 신고는 수산물 매출은 전부 과세로 전환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수출하는 것만 영세율 적용되는 거. 거기만 과세로 전환되죠. 그러니까 국내 판매는 그냥 여전히 면세. 그 답은 몇 번 된다? 3번이 된다. 답은 3번. 자, 다음에 15번 문제도 조금 생각해야 되는데 이세문 씨는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모국에 특강을 하고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뭐냐면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았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1,000만 원씩 받아요? 그렇죠? 모국에 특강을 하고 1,000만 원씩.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강의하고 이렇게 천만 원씩 안 주거든요. 이게 최대치가 뭐 한 백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얘기 줬으면 얘는 그 필요경비를 70% 바뀌었으니까 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기타 소득 금액이 여기 써볼게요. 기타 소득 금액이 얼마냐면 300만 원. 300만 원 이하이면은 이게 선택적 분리가세. 그러니까 종합과세 해도 되고 이걸 분리가세, 원천징수 납세물 종결이 돼요. 근데, 이때 원천징수 세율이 몇 프로라고 했냐면, 원천세율이 20%인데, 이거 20%. 그런데, 종합소득이 할 때는, 적용된 세율이 15% 밖에 안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15% 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특강을 하고 1,000만 원 줄 리가 없어요. 그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1,000만 원 줄 사람 누구예요? 누가 와서 1,000만 원 줄래나요? 대기업 회장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렇게. 근데 아무튼 모시기 힘든 사람 엄청난 연예인. 근데 연예인이 그렇게 힘든데 세율이 15%밖에 안 된다. 이게 억지죠. 억지 문제가. 근데 아무튼 그럼 이걸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하면은 15% 원천징수 20%죠. 그러니까 당연히 뭘로 하는 게 유리하다. 여기 나오는 거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하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 1번. 일시적인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소득이고 의제 필요 경비 규정이 적용돼 70%. 다른 소득이 없다면 추가적인 신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소득이 있으니까 다른 소득이 없다면 추가적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어요. 원천징수 세율은 총수익 금액 아닌 소득 금액에 대해서 적용한다.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20% 할 때 여기다 곱하는 게 아니고 이걸로 해야 된다. 이걸로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게 6.6% 하잖아요. 아이고 씨. 6.6%. 그러니까 우리가 기타 소득이 4.4% 하다가 왜 6.6% 바꿔서 이게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경비율이 80%에서 70%로 바뀌었다. 6.6% 한다. 이런 뜻입니다. 답은 2번에 다음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게 세부담 측면에서 불리한 게 아니고 더 유리하다. 불리한 게 아니고 더 유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그래서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문제가 우리 1번 문제고
그다음에 3번 문제는 공사 이익이 아니고 수익이라는 거. 4번 같은 게 좀 중요하고요. 제일 어려웠던 문제는 8번 문제예요. 8번. 그리고 10번 같은 문제도 치웠고 10번 문제. 그다음에 11번 문제는 말장난을 좀 신경 써서 보라. 그런 뜻입니다. 말장난을. 그다음에 15번도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산세무 1급이죠? 기출문제 해설강의에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